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휠체어 컬링 대표팀이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 은메달 획득 이후 아쉽게도 패럴림픽에 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막바지 훈련에 땀방울을 쏟고 있는 선수들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가운 빙판 위를 질주하는 스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의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휠체어 컬링은 12년 만에 새로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우기 대표팀은 지난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두 대회에서는 아쉽게 노메달로 그쳤지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두며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기 대표팀은 의정부시 휠체어 컬링팀 롤링스톤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뚫으며 계속해서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주장을 맡은 스킵 고승남 선수는 첫 패럴림픽을 맞이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담감이 계속 하루하루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그 부담감이나 압박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패럴림픽에 나가서도 저희가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백혜진 선수는 팀의 애칭을 공개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합해보면 장윤정, 고, 백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이번 대회를 향한 포부도 이어졌습니다. 최상위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훈련을 열심히 한 만큼 선수들 개개인이 좋은 샷이 나온다면 대회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휠체어 컬링. 선수들의 열정이 패럴림픽의 겨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일터 경기도 양주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정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작업장을 말합니다. 우리 지적장애 1급 그 친구가 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공시설물,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분야 선두를 달리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디자인부터 현장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 직원 중 12명의 장애인 직원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몸이 좋은 만큼 다니고 싶고요. 다른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모든 장애인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할 만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거 조립을 했다가 염색하고 오면은 또 다시 분리를 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서 저처럼 그냥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스크 제작 기계를 도입 운영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도 생산합니다. 생산된 마스크 대부분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합니다. 기업 안 된 분들은 일하라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난해 12월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장애인 직원들은 오전, 오후, 전일, 3개조 근무 편성으로 각 직원의 능력에 적합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직업을 갖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대한민국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교육부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아학비 지원을 월 2만 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5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학부모 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아 한 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이 3년 연속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학급 운영비 지원, 등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월 10만 원 대비 5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3년 만에 단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평균 9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8.2%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 8천 가구입니다. 이번 지원 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 9천 원에서 11만 8천 원으로 9천 원 증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복지유관단체들과 협력해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개최됐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출정식이 지난 1월 2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미디어 국토대장정 조직위원회와 복지TV가 주최 주관하고 현장음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코로나19 종식 기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자 기획된 국민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 모든 분들이 합쳐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복지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삼천리강산에 메아려 칠 수 있는 국토대장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특별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카를 타고 노래자랑 운영 방식으로 지역을 찾아가 콘텐츠를 만들고 특산품 소개와 판매까지 연결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추운 겨울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 건강원 앞에 라면 상자가 가득합니다. 한국인간과학연구소와 장애인인성교육진흥원, 산삼마을건강원이 지난 1월 25일 추운 겨울 장애인과 지역 어르신을 위해 먹거리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부어지는 시간까지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내가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했고, 후원자분들은 나한테 물건을 사가시면 고객분들이 다 후원자예요.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항상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숨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충남 아산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시락 나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김민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배방마음생활문화센터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시락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세군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세현 아산시장과 유계준 사관, 적십자 봉사단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나눔하는 따뜻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팬데믹 속에 2020년 3월달부터 경로식당이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과 대체식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2022년 구정설을 맞이해서 자선냄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설 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 어르신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받고자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유기준 사관은 이번 도시락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이 설 명절을 맞이해 도시락을 나눔하며 풍성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던 경로식당을 중단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어르신분들과 힘든 이웃에게 든든함을 선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충청남도에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지역 임산부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충청권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식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2020년 시군 공모를 통해 홍성군을 설립 대상지로 선정했고 홍성의료원 내에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월 7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군에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마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계기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와 함께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산후조리는 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로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시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인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수급자와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에서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여수형 공공배달앱이 새 단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이 싱싱 여수 먹개비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수시와 새로운 운영사인 주식회사 먹개비 그리고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싱싱 여수 먹개비는 주문 수수료가 1.5%로 기존 1.9%보다 낮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시스템 또한 민간 배달앱과 비교해도 불편이 거의 없도록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시대적 공감을 엿볼 수 있는 김선예 작가의 코로나 위령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흩날리는 꽃잎과 나무로 형상화해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자유롭게 풀어냈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연양도서관 갤러리 연양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김선예 작가의 코로나 위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파란 배경 속 크고 작은 사람들이 춤을 추듯 자유로운 몸짓을 한 커다란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와 풀꽃 등으로 형상화한 몽환적인 그림으로 추모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 흩날리는 꽃잎과 나무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파란 색감으로 더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머지않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 위령 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인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대적 공감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선예 작가는 캔버스 천위에 채색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해온 청년 작가입니다. 갤러리 연양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지난 2019년부터 전시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이번 전시회는 3월 10일까지 순천 갤러리 연양에서 이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장애인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 간담회에 앞서 장애계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자료를 제작해 발달 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또한 문자 정보에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ARS 회선을 운영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 물품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 안내문은 모든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부착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1월 26일 발달장애인에게 고용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알기 쉬운 자료 제작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공단에서는 알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왔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관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고용서비스 제공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안내서 제작은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타 기관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아학비 지원과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를 넘어 전 세계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산 환경 개선과 육아비용 경감과 같은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장된 맘 편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